발걸음만서도 이렇게 뭔가 에너지 넘치는 이런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아, 근데 또 이게 날씨가 또 더워지다 보니까 우리 감독님께서 에? 시원한 거 한 잔 먹고 또 시작하자는 분위기네요. 아, 좋습니다. 시원한 거 한잔 하시죠. 1층 로비에 시원하게 또. 예, 판매점 있네. 아이스 라떼로 한번 시원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객님 주문하신 아이스 라떼 나왔습니다. 아니요, 그만이에요. 아니, 제가 네. 여기서 먹는 게 아니고요. 이제 요거 들고 이제 나가려고 이제 일회용에 주셔야 되는데. 네. 아, 죄송하지만 저희 청사 내에서는 예. 일회용 용기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용기로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헉? 네. 이게 무슨 말이야? 혹시 방송인 일동 씨 아니세요? 어, 이사장님? 저희 어쩐 일이세요? 어, 반갑습니다. 일회용품 사용은 줄이고 다용품 사용은 늘리고. 안녕하세요.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이상훈입니다. 보통이 테이크아웃이면은 일회용을 주거든요. 네. 근데 여기는 오, 이게 다회용이에요. 사실 공단에 와서 선소중립 선도기관인데 직원들이 네. 하루에 일회용 컵을 두세 개씩 쓰는 거 보고 좀 충격받았어요. 아, 그랬군요. 선소중립 선도하는 기관에서조차 생활문화조 를 못 바꾸면 안 된다 그거는. 일단 현상적으로는 아침에 보셨다시피 예예. 다들 이걸 익숙하게 쓰고 있는데요. 예예. 아마 처음에는 좀 뭐 불편해하는 사람도 있고 심리적으로는 약간 반발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아, 그럴 수 있죠. 바람직한 문화는 예. 대세를 정해서 가야 됩니다. 좀 불편한 분들도 예. 습관이 잘 길러지면 예. 밖에 나가서도 회사 밖에서도 잘 실천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이제 비포 애프터가 있잖아요. 저희가 하루에 한 300개 정도의 일회용 컵을 과거에는 썼는데 예. 거의 상당수가 이제, 예. 이제 줄어든 거죠. 그럼 1년이면 한 몇 개 정도 될까요? 1년이면 저희가 계산해보면 한 예. 7만 개 이상 된다고 하는데요. 그거는 아주 세 발에 피고 예. 이분들이 또 생활에서 예. 그게 익숙해지면 일회용 컵을 덜 소비하고 예. 덜 배출하게 되겠죠. 이사장님 말씀은 정말 좋은데 근데 직원들이 실제로 그걸 동참을 해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과연 일회용 없는 그런 사내 분위기가 되고 있는지 제가 한번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아, 일회용이 있나 없나 보자. 자, 열심히 다들 일하는 분위기인데 이쪽으로 한번. 이야,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여기 이제 본인 책상이시고. 네. 아, 이게 책상 위에 뭐 서류라든지 잡다한 종이들이 없네요. 와, 혹시 일회용 혹시 가지고 있는 게? 일회용품이 뭔가요? 잠시만. 편리를 위해서 일회용 같은 거 많이 쓰시는데 여기는 아예 없네요. 아, 네. 네네. 저희 공단에서는 일회용품 없는 삶을 지금 저희 추구하고 있어가지고 처음에는 물론 불편했는데 예, 지금은 예. 이런 다회용 컵이나 이런 게 더 익숙한 분위기로. 네네. 전략 수립하고 어느 정도 진행된 다음 주에 음식물 쓰레기 제로데이 활용 이제 부서의 각 태블릿도 다 이렇게 배포는 완료됐고요. 카페에서 외부인이 테이크아웃 하는 경우 말고는 다 다회용 컵 사용을 본사 직원들, 외부인 모두 포함해서 다 잘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기후 그 행동 그 실차 매뉴얼 같은 거 프로그램이 따로 있다면서요? 아, 어떤 네. 게 있을까요? 네, 끄고 줄이고 없애는 이게 그거구나. 그 저희 모토인데요. 예. 점심 시간에는 PC가 꺼지고. 아, PC가 꺼지고. 네. 그리고 예. 이제 불필요한 에너지 사용은 줄이고. 줄이고. 그리고 예. 일회용품은 없애는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고 있네요. 있습니다.
메리주 공단 여기저기 둘러보니까 진짜 환경과 기후 위기에 대비하는 분위기 진짜 진심이네요. 이런 분위기 전 회사로 전파돼야 됩니다. 예, 정말 좋은 회사네요. 예. 임신님, 예, 예. 여기까지 오셨는데 꼭 가보셔야 할 곳이 있어요. 어, 아직 남았어요? 네. 계획하고 있는 거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저희 공단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의 중립을 선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인 만큼 저희가 일상생활, 업무 문화에서도 탄소 중립, 기후위기 대응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선도적인 선진적인 문화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